안녕하세요. 노인복지TV의 똑순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헷갈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은 질문 4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번,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받고 있으면 지원금 못 받나요? 2번, 2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3번, 1차 때 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았습니다. 2차 때 받을 수 있을까요? 4번, 고용보험 가입돼 있으면 지원금 못 받나요? 노인복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번,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지원 못 받나요? 네, 이 질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좀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안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요. 소상공인도 아니고 프리랜서도 아니고 미취업 청년도 아니라서 정말 이도저도 못 받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 정식 명칭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입니다. 내용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긴급 생계지원금 패키지 안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주거급여 혹은 생계급여 받고 있는데 긴급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라는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참고로 이 내용이 9월 14일부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 전에 안내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내용 업데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참고로 생계지원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해서 집이 불타버리거나 혹은 가족의 주소득자가 사망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 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생계지원을 받는 분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중복지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급여 중에서 생계급여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죠. 바로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입니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는 안 받고 있는데 주거급여는 받고 있다. 이럴 경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복지부에 문의해본 결과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추후 변동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119 콜센터 상담사분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거해서 생계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이 말을 거꾸로 풀이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가 아닌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받고 있거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거해서 주거, 의료, 교육지원 등을 받고 있는 분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현재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역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2번,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런 문의 많이 주셨어요. 1차 고용안정지원금 150 받았는데 2차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넣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차 받으셨던 분이나 2차 받으시려고 신청할 분 두 분 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받았으면 2차 무조건 준대 라고 하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꼭 신청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우선 1차에 받으신 분들은 추경이 통과되면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차에서 받으신 분들 중에 특구와 프리랜서 분들만 지원 대상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2차에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10월 12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역시 같은 홈페이지죠.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번, 1차 때 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았습니다. 2차 때는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준이 1차 때와 2차 때 다릅니다. 특히나 월별로 소득이 들쑥날쑥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때문에 아깝게 못 받으셨던 분들은요, 2차 때 내용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준을 살펴보면요, 먼저 소득 기준입니다.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 감소 요건인데요, 올해 8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기간 대비해서 25% 이상 감소해야 할까요? 비교 대상 소득은요, 작년 월평균 소득, 혹은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혹은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날짜는요, 지금 예상되기로는 10월 12일부터 23일 사이에 신청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급은 11월 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4번, 고용보험 가입돼 있으면 지원금 못 받나요? 고용보험을 언제 가입했는지 날짜가 중요합니다. 1차 때 어떻게 지급했는지 살펴보면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면, 그리고 나서 생계 곤란 등으로 2020년 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까지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하다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죠. 수입이 적어져서 생계가 곤란해지자 2월부터 매일 5시간씩 편의점 알바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었겠죠. 이 경우에도 1차 때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었습니다. 자, 그럼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1차 고용안정지원금 받으신 분들 중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신 분들은 2차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을 언제 가입했느냐가 중요하죠. 이 부분은 추후에 보도자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1차 때 150을 받고 생계가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 거예요. 이 경우에 2차가 무조건적으로 나올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면 이 기간을 따져서 2차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요, 심사 과정에서 연소득이 낮은 순, 그리고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마지막으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서에 따라 대상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소득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1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었던 네 가지를 꼽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정말 말 그대로 좀 긴급하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노인복지TV의 뚝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